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은요.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뮤지션. 네. 뮤지션들이 찾아듣는 뮤지션. 그러니까 스타 중에 스타란 얘기죠. 네. 네. 이분과 작업한 스타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장난이 아니에요. 김현철, 네. 윤하, 이승환, 알렉스, 박지윤, 2AM, 이승기, 소유, 성시경 등등등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뮤지션들이에요. 야. 자, 이분들이 사랑하는 뮤지션 우리 노리플라이의 네. 권순관 형제님이십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지금 우리 권순관 형제님이 이제 성인이고 나이도 먹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죄송해요. 네. 소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네? 되게 저도 저 아들 친구랑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아니, 네, 제일 있잖아요. 큰 애가 네. 고3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지금 해묻지 않은 소년 있잖아요. 우리 셋째 중3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아니 근데 우리 권순관 네. 씨께서 뭐 네. 개인 적으로도 활동을 하시지만 네. 원래 노리플라이 멤버로 먼저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노리플라이가 무슨 뜻이에요? 뭘 놀아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네, 네. 노리플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놀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노리플라이라고 해서 노리플라이. 아 예. 노리플라이. 어머 어떡해. 이게 사실 저희가 20대 중반에 이제 만들었던 그룹인데 네. 그때 저희가 좋아하던 이제 비틀즈라든가 네. 이제 일본의 카노요코라는 뮤지션이 있어요. 네. 그런 뮤지션이 만든 곡 중에 No Reply라는 곡이 있었는데 네. 그 곡이 정말 웅장하고 막 막연하고 약간 그렇게 쿨하게 느껴진달까? 저희 딴에는 저희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음악 자체가 좀 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음악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쿨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노리플라이 뭐 직역하면 응답 없다, 응답 없음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지어서 그 팀명을 듣고 다들 왜 노리플라이라고 지었어? 그냥 리플라이라고 짓든가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팬분들께서 저희가 좀 알려지면서 되게 신기한 그 클럽을 만들어주셨는데 네네. 그 클럽 이름을 무풀방지위원회라는 클럽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클럽 이름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응답 없다. 그러니까 무풀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풀방지위원회라는 클럽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그 덕에 저희가 좀 친화적인 이미지가 돼서 예, 되게 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악플보다 더 심한 게 무풀이다. 네 맞아요. 잔인하지요. 네, 맞아요. 예, 예. 관심 바뀌니까. 예, 예. 팬의 관심들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겠네요. 덕분에. 맞아요. 덕분에 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러면은 가수 데뷔는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2006년 네, 17회 음악 경연,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 네. 네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를. 거기 출신이에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 팀 멤버, 지금의 노리플라이 팀 멤버인 정욱재 군이랑 같이 이제 나가게 되면서. 네. 그때 이제 상을 타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 활동을 바로 하게 됐는데요. 사실 팀 멤버랑은 좀 오랜 동안의 인연이 됐거든요. 네.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제 동생이랑 가장 친한 친구였어서. 네. 그 친구가 오랫동안 음악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친구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음악으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같이 밴드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음악 쪽으로 가게 되면서 네. 서로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예. 언젠가 반드시 이 친구랑 같이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 만났다면서요? 교회에서? 예, 맞아요. 같이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쭉 다녀왔었어요. 주일학교부터? 예. 혹시 찬양팀이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네네네. 이제 찬양팀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친구 동생으로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음악 작업하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같이 그러다가 이제 유재하 음악회 거기 나가시게 되신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오빠시네. 아, 교회 오빠들. 어? 네. 교회 오빠들이네. 교회 오빠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오빠들이면은 교회에서 네. 얼마나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신가 하면은 네, 네. 저는 막
되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찬양이 너무 좋고 네. 사람들이 어울리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녔던 거고. 어떤 찬양팀에서 어떤 파트를 맡고 계셨어요? 저는 그 제가 뭐 피아노 치고 이래서 네. 건반을 할 줄 알 거라 생각하는데 네. 베이스를 쳤어요. 베이스 멋있죠. 네. 그래요? 제가 베이스랑 악기를 너무 좋아해서 마침 딱 그때 티오가 났던 게 베이스여서 네. 그래서 제가 베이스로 시작하게 됐는데 둥둥둥둥 네. 네, 정말 영혼을 울리는 것 같다 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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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정말 푹 빠져서 그렇게 연주했던 기억이 그 납니다. 동생? 동생이 이제 기타 전공이라서 네. 기타를 연주했었고요. 네. 두 분이 이제 팀이 돼서 유재음악회에 나갔고 네. 상을 받고 가수로 데뷔했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나는 장면이 이제 어떤 집회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기도회 같은 거. 네네네. 기도회 하면 이제 뭐 몇 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이제 한 찬양을 뭐 몇 번씩 오랫동안 20, 30분씩 돌릴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때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서 이렇게 솔로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기도에 정말 예, 경망스러운 일이겠지만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솔로하고 솔로. 막 예, 서로 애드립하고? 예, 애드립하고 막 이렇게. 예. 어렸을 때부터 꿈이 그럼 가수였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네. 그 만화를 그리고 싶어서. 네? 만화? 예. 만화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그 공책이나 노트 뭐 교과서 같은 데는 네네. 항상 만화로 빼곡하게 이게 채워지고 네. 공상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음악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음악이 그러면 뭐 이렇게 강요가 된 음악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음악이에요? 정말 좋았어요. 음악이 네. 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항상 LP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 LP를 들으면 제가 거기 이렇게 스피커에 귀대고 막 듣다가 잠들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음악을 자연스럽게 나중에 한 고등학교 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만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전혀 못 그립니다. 왜요? 왜 꿈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음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만화는 접게 됐어요. 네. 그러면 모태신앙이셨던 거예요? 예, 맞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교회에 가시는 게 주일에 교회 가시는 걸 1순위로 삼으시고 네. 또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좀 가족적인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특히 저희를 되게 예뻐했어요. 저와 제 동생을 너무 예뻐해서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정말 그 교회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던 것 같고 네. 또 아버지가 이렇게 지휘도 하시고 오.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시고 뭐 이러신 모습들을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신데도 지휘를 하셨어요? 네,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데 네.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우리 저 어머니 아버지가 네.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원래 아버지가 사업도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 이제 그냥 가정 주부셨는데 네네.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가 그 신학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사역자로 선교사로서 이제 헌신하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계셔서 선교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부모님이 예. 두 분 다요. 예. 이스라엘에서 어떤 선교하세요 지금? 주로 하시는 건 이제 노방 전도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네. 이런 것들 하시고 또 그 어떤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이제 머무시면서 이제 사역하시고 함께 공동 사역하시고 네. 이런 걸 하고 그럼 계세요. 이스라엘도 다녀오셨겠네요. 예, 제가 이스라엘을 한 세 번 정도 갔다는데 네네. 최근에도 한 두 달 전에도 다녀오면서 예. 너무너무 뭐랄까 귀한 정말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이스라엘이 저의 제2의 고향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어떤 경험을 했길래요? 거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제 어떤 제가 알게 되면서 그들의 어떤 삶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삶에 진짜 들어가서 제가 이들의 언어들을 배우고 또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방이 결국에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그들을 영접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예. 그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지가 좀 그들과 관계를 하고 그들을 알게 되면서 더 제 마음속에 많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들의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부어져서 예, 저한테 그런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네.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저 선교사가 되신 지가 얼마나 됐죠? 5년 정도 되신 5년? 것 같아요. 아, 그럼 코로나 바로 전에 나가셨네요. 예. 근데 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게요. 선택한 예. 곳이? 아무래도 이제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예.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출발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성경의 원문으로 이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적을 보시고 또 직접 저희가 처음 이제 2015년에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직접 보면 뭐 갈릴리라든가 저희가 진짜 성경으로 듣던 그런 지역들을 다 이제 보게 됐는데 예. 그 안에 다 하나하나의 뜻이 있다는 거 이제 그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뜻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저도 굉장히 깊이 이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저도 이스라엘의 땅을 소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아니, 거기를 지금 저기 마지막 목적지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런 신학자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네.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킬. 아니 근데 네. 저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 권순관 씨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워낙 이제 모태 신앙이시고 워낙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만 그건 부모님 신앙이고 내 네. 신앙은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혹시 방황하는 시간 같은 건 없으셨었는지 그러니까 방황 없이 그냥 쭉 착 하나 둘러 자랐을 것 같기는 하는데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황이 있었어요? 아 저도 엄청 방황을 많이 했고요 아 이런 분이요? 네. 저도 정말 예,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네. 정말 방황 많이 하던 그런 청소년이었고 네. 예, 방황을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했죠 뭐 말씀 안 듣는 거 뭐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예, 교회를 이제 제가 평생을 이렇게 가야 되니까 어떤 맹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나의 마음을 떠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게 와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부모님 말 안 듣고 교회 안 가기도 하고 좀 그렇게 반항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제가 네. 고3 때 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네. 인생이란 진짜 뭘까라는 정말 어리지만 인생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 사람이란 뭘까 또 어떤 삶과 죽음이란 게 뭘까라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이제 의문이 들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한번 좀 그런 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서 이제 기다려줬었던 그리고 교회 분들, 저의 좀 힘든 상황을 항상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셨던 그런 교회 분들이 네. 또 계셨고, 이제 결국에 저와 손잡아 주셨던 분들이 다 이제 신앙으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네. 다시 마음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이 한번 그 IMF 때 아버지 사업이 이제 안 좋아지시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그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 돼서 건축 헌금을 이제 거둔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때 건축 헌금으로 굉장히 큰 액수를 이제 써서 내시는 거예요. 약정. 예, 약정을. 그 옆에서 봤어요? 네, 그걸 옆에서 보고서 전 시험이 든 거죠.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그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투정도 한번 부려보고 그랬던 정말 저의 정말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지금은 이해돼요? 지금은 너무 이해되죠. 그래요. 네, 그때 어려웠지만 아버지가 교회 건축을 해서 이렇게 약정하신 게 이해가 돼요? 네, 지금은 이해가 되고 그건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저의 어린 마음을 정말 그 이후로 많이 반성하게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유재음악회에서 그 입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예계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연예계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또 바쁘게 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오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지. 있거든요. 반드시 네. 있죠. 네. 그거 겪어보셨는지. 네, 저도 뭐 사실 제가 뭐 엄청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쉴새 없이 바빴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예, 예. 그리고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시기 일적으로 바빠지면서 이제 다니던 교회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고 다니던 교회도 떠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뭔가 확실히 좀 교회 생활과 멀어지면서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저의 무대에서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는 그걸 또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든 해내야 됐었고 그리고 제가 또 원래 노래를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예. 그냥 곡만 쓰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가수가 된 건데 네. 그래서 다들 보면은 무대에서 너무 잘하는데 전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갭이 굉장히 커서 막 무대에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막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생기고 이러면서 좀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잠시 활동을 못 하기도 했었고요. 그 정도였어요? 예,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저희 찬양팀에서 이제 간사님으로 리더를 하셨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이제 이철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께서 정말 저희를 저희의 부족한 부분까지 다 안아주시고 어떤 부분이든 다 인간적으로 다 대해주시고 다 포용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서 그분의 어떤 그런 말들 또 그런 안아줌들 그런 메시지들이 저희한테 너무 따뜻하게 다가와서 네. 항상 그분을 공연 때 초청하고 항상 그분께 여쭤보고 예. 이랬던 정말 고마운 분이 계셨어요. 네. 예. 스위스로의 김영우 씨께서도 네. 예, 데리고 뭐 교회로 직접 가기도 하고 막 그러셨다고. 완전히 막 신앙적으로도 제 삶에서도 막 바닥을 쳤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영우 형님이랑 또 형수님이랑 같이 온누리 교회로 데려가셔서 네. 저를 데려가셔서 예배도 몇 번 드리고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다독여 주셨던 그게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예. 제가 사실은 그 앨범을 그 놀이플라이로 이제 쉼 없이 매년 앨범을 내고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예. 뭐랄까 제 안에서 뭔가가 소진되어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막 사람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제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 그때 마침 이제 저희 팀 멤버가 군대를 갔을 시기여서 저한테 마침 딱 그 타이밍에 그 번아웃이 딱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방에서 들어가서 안 나왔었어요. 안 나오고 이제 좀 두문분출하게 지내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엄마의 권면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못내 못 이기는 척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봤던 건데라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사실 제가 하나도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 안에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그 창세기부터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 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이게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말씀이란 게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확 나를 갖다가 탁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정말 겉면들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또 부드럽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신앙적인 그 기준을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어서 제가 완전히 그 이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나의 이전 삶이
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삶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뭔가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교정하고 또 어떤 부분은 되게 자유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달아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것도 좀 물론이지만 이 멘토 목사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 만나서 1대1 제자 훈련 받고 네. 영적인 성숙함이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좋은 시간도 가졌어요? 예, 제가 그 이후로 정말 소중한 목사님 만나서 1대1로 몇 년 동안 계속 제자 훈련을 받고 있고 네. 그 결과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두려움 예. 또는 뭐 그런 이제 우울함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고 네. 제 자신의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본연의 성격으로 예. 굉장히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희 저를 제자 훈련 해주시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네. 아니 원래 맞아요. 본연의 성격은 어땠는데 어떻게 잘못 변했다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사실 그 제가 고3 때 힘든 일을 겪었던 그 시기가 아마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둡고 우울해지고 또 뭔가 내성적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다가 원래 저의 어렸을 때 그 이전의 모습들은 정말 예. 사람들 좋아하고 정말 천진난만하고 그런 네네. 모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보면 동굴 속 들어가고 살았구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원래 내 기본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네. 그러면 음악의 그런 색깔이나 방향도 또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안 바뀌면 안 되지. 네. 그렇죠. 제가 사실 그 이전에는 예. 조금 뭐 이별이라든가 또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어요. 음악에. 그래서 물론 그거를 이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또 이제 많이 이제 사랑을 받았던 건데 기본적으로 뿌리가 좀 약간 그렇게 좀 우울하고 좀 그런 편이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조금 더 빛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담은 것들 또 빛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그런 세계들 또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사랑에 관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을 노래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노 리플라이 노 리플라이가 아니에요. 네. 노 리플라이 3집 앨범부터 이제 그게 나와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담겨져 있는 노래 제목들이 예, 뭐 뷰티풀 뷰티풀 그리고 여정, 여정, 러브, 러브 이런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들어, 그 제목만 들어도 벌써 밝잖아. 예. 네. 뷰티풀이라는 곡은 당신이 없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beautiful sky, beautiful star, beautiful world I never seen without you. 그래서 당신이 없이는 내가 이 세상에 볼 수 없다라는 이제 주제로 만들게 돼서. 그래서 나중에는 시편의 이제 찬양들이 네. 가사에 직접 들어있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곡으로 네. 기억되고 있어요. 예. 이게 찬양곡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곡은 아니지만 네. 그게 이제 대중음악이지만 이게 내 마음에 그렇게 흘러가게 그래요. 되는 거군요. 맞아요. 빛으로 예. 나왔으니까. 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둘을 주셨잖아요. 네.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가정을 읽어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동, 가정을 이뤄주신 아이를 주신 거에 대한. 네, 그 아이를 주시면서 이게 들었던 생각은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다른 이 아이를 위한 삶으로 이 중심을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저희 자식이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되게 가장 사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런데 이제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이웃을 더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좀 있어서 저도 그거를 이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절대 완성되지 않고 저도 네. 평생을 걸쳐서 그 일을 해야겠지만 네. 그것을 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가 결국은 예.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타적으로 바뀌잖아요. 네. 남을 위한 삶.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살다 가셨으니까. 맞아요. 네. 아, 정말 큰 교훈 얻으셨다. 이게 이제 그냥 방황했던 청소년 시기에서 나를 다시 찾아가고 또 결혼으로 인하여 아내의 임신과 또 아이 출산으로 인하여 세상을 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마음을 또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도 이런 음악을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음악을 뭔가 제가 잘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네네네. 음악을 잘 만들어야 한다. 또는 뭔가가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또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그냥 일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거를 저는 그릇으로서 그냥 그걸 받아서 기쁘게 표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더 밝은 음악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네. 조금 더 가벼운 음악을 할 수도 있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음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은 찬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맞죠. 뿌리가 거기죠. 예,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도 찬양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제가 월십 곡을 만들거나 이런 찬양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 권순관 형제님 오늘 저울에 내가 매일 기쁘게 초대 손님을 아주 귀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누가 가장 고맙습니까? 감사하고. 부모님? 네, 아무래도 부모님이 있고 또 저희 아내가 있고 네. 또 저를 이렇게 제자 훈련 해주신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제 저 위성 방송으로 전 세계에 방송돼요. 네.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가는 거 아시죠? 아 정말요?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뭘 또 그걸 정말이라고? 아니, 정말 정말이 정말 정말. 자 그럼 요 앞에 좀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네.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 네. 고생하시는 우리 부모님께 네. 우리 저 아이고. 아드님이 저 그래요. 네. 예. 네. 더우신 곳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아들로서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두 분 언제나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그 사역이 또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몸 조심히 돌아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권순관 형제님 부모님들 제가 성 한번 모르니까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애기 아빠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들려고 아직까지도 그 순수함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이죠 그게? 왜 아이와 같은 모습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보여? 예. 그게 보여서 너무 저희가 지금 진짜 참 은혜가 되네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이 같은 모습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거든요. 많은 부분들 종교적이라든가 어떤 저의 시선 그런 것들이 뭔가 많이 누르고 있었는데 일단 먼저 자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요즘 많이 들고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게 저희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닮는다는 게 아직까지 정확히 뭔지 그걸 이제 찾아가는 이제 삶의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에요. 아멘. 아니 자식이 아버지 닮는 거야 당연한 거죠. 네. 아버지 찾고 그렇지. 바라보면 닮을 수밖에 없죠. 네. 주는 영이시고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있잖아요. 근데 그 일반 세상 방송에서 많이 그동안에 출연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하고 지금 우리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얘기했을 때 어떠세요? 방송의 차이가? 그 이렇게 사실 마음대로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편하죠? 네, 옷 이렇게 하나 벗은 느낌으로 되게 편한 느낌으로 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앞에 제가 방송에 초대될 만큼 뭐 엄청나게 신앙이 좋거나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부끄럽고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럼요. 저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네. 네. 자, 기도 제목 여쭙고 네. 그리고 저희 인사하고 귀한 걸음 하셨으니까 뒤에 찬양 한 곡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찬양 준비하실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오면서 네. 이스라엘에는 이제 광야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광야 있죠. 그 광야를 밤에 이제 미츠펠 라문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 광야에서도 가장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크레이터라고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게 전 세계에 이스라엘밖에 없는 지형이라고 해요. 그 지역으로 가장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별을 보는데 그 별이 정말 쏟아지듯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곳을 오게 한 거는 나의 빛을 나의 빛을 끄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빛을 끄고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가 히즈일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네. 네, 기대할게요. 네, 기도 제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음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특히 음악이란 예술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 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정말 보이지 않는 음악이 들려도 오히려 보여지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마음속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아이 5살 요한이 아들, 딸 3살 이름이 하늘입니다. 하늘이. 네. 두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요즘 부쩍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그전에는 왜 그런 거 있었어요?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찬송 따로 세상 음악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들 자녀 선교사님들 자녀 그다음에 모태신앙 그다음에 믿음 좋은 청년들이 세상 방송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던 세상 음악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에... 오늘 권순관 형제를 보니까 거기 또 일조하시는 분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음악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또 우리가 음악으로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는 하지만 참 큰 일을 맡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CTS에서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올곧게 세우는 운동입니다.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